예, 안녕하세요, 드시입니다. 저희 이제, 홈페이지 정규강좌생분이, 드로우오더를 했는데, 우선순위가 안 먹어요, 여러분. 드로우오더는 아주 유용한 명령어죠,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든 3D 할 때도 많이 쓰는 명령어고, 뭐, 실무에서도 이제 많이 쓰는 명령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2D에서는 솔직히, 뭐, 그게 뭐, 선이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우선, 굵은 선이 이제 앞으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 이렇게 했고, 이면 얘가 뭐 이렇게 모델 선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치죠, 여러분. 자, 이렇게 있는데 이제 2D에서 이제 뭐 객체를 잡을 때도 그것도 많이 쓰긴 해요. 솔직히 빵 이제 뭐 블럭으로 만들어져 있거나 뭐 그럴 때도 쓰긴 쓰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만약에 드로우도 해야 한다. 단축키는 DR이죠. DR 엔터하면 선택하고 만약에 백하면 뒤로 가고, 이제 한번더 백이랑 프론트 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간색 선이 앞에 보이잖아요. 이 노란 이제 요 이제 초록색 선이 뒤로 가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해서 뭐 출력을 해도, 여러분,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 빨간색 선이 묻혀가지고 이 선 두께가 출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무조건 선 두꺼운 게 우선순위에 출력돼요. 이 선 두께가 우선 두꺼우니까, 두꺼우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럴 때도 있지. 만약에 선이 가려가지고 뭐 얘를 잡아서 치고 싶은데 이 선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부터 잡히잖아요, 빨간색 선. 이럴 때는 드로우 한 다음에 이걸 뭐 뒤로 백한 다음에 뭐 드로우 한 다음에 이거를 백하면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얘만 잡아서 지울 수 있고. 근데 뭐 이렇게 굳이 겹쳐 있더라도 이렇게 드래그한 다음에 10포트로 빨간색 선 빼고 이렇게 지워도 얘는 지워지거든요. 지금 지워졌잖아요. 보시면. 지워졌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이제, 3D 할 때는, 여러분, 나중에, 저기, 캐리 3D 할 때는 지금 좀, 이제, 나중에 조금, 유용합니다. 드로우더가. 한마디로 아주, 좋은 명령이에요, 여러분. 잘 쓰면 엄청나게 유용한 명령입니다. 나중에 블럭 할 때도, 실무 학생은 블럭 잡을 때도 엄청나게 편하고, 드로우 잘 쓰면.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이 뒤로 가면 안 보이고, 가까이 가면 이게 또 보이고, 막 이렇잖아. 얘 또 선택이 되네. 그래서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 이게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저 이제 원래 저 트랜스폼 기지모 라는 건데, 방향계가 여러분 UCS가 여기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이제 뭐 색깔 돼서 나온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뷰를 한번들 3D로 바꿔놔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회색 음영치를 했죠. 한마디로 2D 와이어프레임 빼고 한마디로 다른 건 아무것도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드로우오더로 만약에 얘네들 빨간색 선을 잡은 다음에 빼겠어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얘가 안 보여. 이럴 때는 이게 3D 뷰라서 그래. 3D 뷰. 이런 식으로 3D 뷰로 보는 건데, 원래 저게. 그래서 혹시나 드로우들 했는데 안 먹는다. 안 먹는다. 그러면 그냥 이것뿐이 없어요, 여러분. 고치시면 됩니다. 이건 2D 와이어 프레임으로 고치시면 돼. 한마디로 UCS 좌표계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UCS 좌표계가 뭐 이런 식으로 3D처럼 색깔이 이렇게 돼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에서 2D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UCS나 뭐 이렇게 이 좌표계가 이렇게 그냥 2D처럼 나와야 돼. 아까처럼 3D처럼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요거는 제가 저번에 설명했지만, 요런 것들은 뭐 2D 작업할 때는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저런 것들은 나중에 3D 가서 이렇게 돌출했는데 이 와이어 프레임 보면 좀 보기 힘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렇게 뭐 회색 음영 처리나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3D로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뭐 비주얼 처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방향계가 나오면 안 되고, 이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지 드로우오더가 안 먹은 건 아닌데, 이 뷰 이제 비주얼 쓸 자체가 저걸로 돼 있어가지고 저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잘 먹을걸요. 드로우도 한 다음에 백 비엔터. 예, 드로우도 한 다음에 비엔터.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 해서 드로우더 오류는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측 간단히 보시면 구독 버튼이나 홈페이지 가입 버튼 있으니까 많이 가입드려. 지금 모르는 건 여러분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